아유, 가볼까? 안녕하세요. 피곤하도 뭐라 안 하겠지. 안녕하세요. 에? 친구. 아니야, 이 친구는 지금 장수에 있어요, 장수. 연락부터? 네. 안녕히 계세요. 만춘향. 어? 아직 안 왔나 보다. 지금 시간, 지금 9시. 아, 지금 9시 밖에 안 됐어? 여기서 조선 나서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조선낫. 조선을 이룰 수 있다. 이건 얼마예요? 6,000원이요. 6,000원? 예. 이걸로 하나 주세요. 네, 딸들이.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지금 식사 안 돼요? 안 돼. 아, 다 안 되네. 아, 몇 시부터예요? 11시 가까이 돼야지. 11시. 아. 아이고. 선생님, 식사 됩니까? 아직 안 되는데요. 아. 누나! 순댓국. 동네에서 담배 말려놓은 거 누가 때려왔어. 진짜? 어. 네. 맛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고 모셔. 이거 넣어야 맛있어. 아, 청양고추. 응. 맞나? 어, 저 많이 넣어 주셔도 돼요. 네. 좋아요. 네. 신기하다, 순대가. 어, 그렇네. 선지도 들어갔네. 순대야, 우리 좀 특이해. 네, 처음 봤어요, 이런 거. 굉장히 부드럽지. 순대가 진짜 신기하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아, 더워, 씨. 진짜 죽는데 이거. 어, 저거 따오 가자. 야. 와, 진짜 크다. 자연인이 버섯을 따가지고 옵니다. 와, 대박. 진짜 깨끗해. 와, 완전 깨끗하다. 여기 보시지. 재밌다, 득템. 자연인의 수확물. 타! 진짜 나무도 베질려나? 이걸로? 베지지, 당연히. 베볼 거 없나?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야, 손 조심해. 그래서 무서워서 지금 힘을 못 주겠어. 네 다리 나, 찍는다. 다른 나무는 뭐. 아, 무섭다 이거. 안 되네. 손 찍을 것 같아. 어, 요거 대나무 한번 봐. 오, 배죠? 오, 괜찮네. 찍으면서 땡, 좀 당겨주면은. 근데 동네 어른들은 힘 안 주고 그냥 슉슉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건 잘 안 되더라. 오,
처지네. 야, 야 다리 다리 찝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다리까진 찍진 않아. 오, 야 진짜 좋다. 괜찮은데? 와. 이렇게 굿. 납치대가 완성됐습니다. 조선날 번쩍표입니다. 번쩍표. 너 어디다 말렸지? 물 끓여 먹냐? 어? 물 끓여 먹어? 어. 가볼까? 아 이거 어떡하지? 머리 좀 봐. 조금씩. 먹어볼까? 야, 그거 못 들어. 못 들어. 우와. 야, 너 힘 진짜 좋다. 나가 굴리지도 못하는데. 이제 바닥을 못 맞추겠다. 대충 나. 그냥 쓰러지지만 않으면 되지. 위에다가 뭘 씌워놔야겠네. 물 안 들어가게. 아, 이제 가야겠다. 야, 야 금세 죽는다. 시들시들함이 달라 지금. 날씨가 뜨거워서 그런가 보다.
잎사귀를 다 제거해 놓으면 모를 거 아니야. 우선 저기 카메라 끄라고. 다른 거 저걸 가지고 있다 그랬어. 와, 야, 뿌리 장난 아닌데? 우와, 대박. 야, 뿌리 봐. 야, 이거 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인삼인데? 이걸로 나의 모든 체력이 낭비됐다, 갑자기. 좀 앉자, 아이고. 달렸다. 어? 대박이다. 진짜? 이거 밟았나봐, 상처나고. 아. 어제쯤 떨어진 것 같은데. 와, 근데 달리긴 달리네. 미니다, 미니. 동양이처럼 먹어. 이렇게 끝에 달리는구나. 꽃자리에 달리겠지? 우와! 이거 봐! 어? 먹어. 냄새가 오이, 냄새? 오이 냄새 나. 아, 밑으로 갔구나, 이게. 좀 올려주자. 어, 달렸네, 진짜. 우와! 대박! 잘 잡아야 돼. 우와, 수박이 잘하는구나. 근데 얘 밑으로 자라는 게 더 편한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 근데 이렇게 숨겨놓을까? 얘는 올리고. 아, 신기하다. 와, 수박 성공했다. 대박. 이게 살아남아야 먹을 때까지. 몇 개 더 달리지 않을까? 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오냐? 이게 여기 중간에 뿌리가 생기면 여기 또 잘라도 나나? 그러지 않을까? 이게 궁금해. 그런 식으로 전시시키는 게 되면은 여기저기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 거 같은데? 고구마. 고구마처럼? 어, 고구마 들어? 어, 이제 거의 다 했어. 훨씬 낫네. 에피터. 와, 진짜 밭 같다, 이제? 밭 같다. 밭 같은 경우가 있네. 카메라 꺼. 와, 해바라기 저렇게 컸구나. 잡초에 섞여 있을 때는 몰랐는데. 와, 호박도 이제 보이고. 그러면은 누나가 좀 좋아할래나? 좋아하지. 그래? 그러면은 해바라기 좀 용서해줄게. 이걸 안 돼. 이거 와볼래? 야, 잠깐만. 너 뭐 했어? 저런 애들 왜 이렇게 쳤어? 맨날 약이나 쳐서 누구나 당첨돼 죽이는 거예요. 뽑은 적도 없는 지금 들어가, 우리가 밥 먹고 가. 저렇게 멍든 거 말했다. 휴식. 머리 뿌리고. 인생이 내 것이다, 진짜. 자식들아, 살아있다고. 가나. 저쪽 다 뽑아버릴까, 진짜? 그래. 내일 좋으니까 어떡해. 그래. 이야. 우와, 애호박도 나왔네? 아까 꼬맹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 신기하네.
끝났다. 그거 짠데? 지금 몸에서 소금을 원하고 있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사장님, 네. 꼬치를 썼는데도 안 돼요. 아이, 또 못 쓰겠구만. 나는 다른 일 해볼 생각 없나? 예를 들어 잡초볶이라던가. 우리랑은 잘 안 맞는 거 같구만. 예를 들어 잡초볶이라던가. 나 잡초볶이도 잘 못 해요. 그래서 야구를 해야 돼요. 물 하나도 못 피우고 이러고. 박재룡 점심도 안 줬나? 봄이? 아니 박재룡. 아 진짜? 봄이는 줬어. 아 봄 줬어? 잘했어. 걔는 튀겼지만 사람은 튀기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부여 농장 노예 사건. 밥도 안 주고 일시키네. 아니 어차피 핸드폰에 떠. 내려가. 내려가. 아. 꽁치 냄새. 대성아. 국자가 맞는지. 오, 뜨거, 씨. 어서 쏘시지요. 도곡영주. 먹어봅시다. 먹겠습니다. 겁나 맛있다. 소시지도 올릴까? 너무 빡세. 아, 테레비도 붙인다며. 테레비? 이거 테레비? 아니 할머니 그거 외부이면. 아유. 이준영에 대해서 환상을 많이 품고 있어. 그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일은 그렇게 느리게 하면서 밥은 빨리 먹나 반에? 응? 이게 뭐야 지금 바탕화 정리한지 하루 다 보내고. 진짜 1년 동안 못 해놓고. 약을 쳐! 약치면 오전에 다 끝냈어. 오전이 뭐야?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끝내고, 딴 거 연락 다 했어. 우리 오늘 버섯도 따로. 이게 얼마나 힘드냐, 뽑는 거. 약을 쳐! 시원하다. 나는 막 살고 있고, 그렇게 사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좋겠다. 나는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빼고 오더라도. 모두가? 그러면 지옥이 되지. 모두가 잘 살아야지 행복한 거 아니야? 모두가 잘 살 수는 없어. 그러면은 불행한 사람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논리로라면은 세상은 평화가 찾아올 수가 없어. 그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이 나의 논리도. 찾아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니놈들 때문에 평화가 오지 않는 거야. 니놈들 때문에? 니놈들 때문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욕심을 부리니까 계속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거야. 욕심만 부리지 않는 세상 사람도 얼마나 치워.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얘가 옥수수 진짜 잘됐다 그랬는데 잘된 게 아니거든요. 무너지는 사람들 앞에서 저런 얘기하면은 쌍욕 먹을 수 있는 얘기를 진짜 잘 되셨네요. 지금 이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맨날 할머니들 지나갈 때 우리 뭐 소꿉놀이 하고 있다가 그게 맞죠. 근데 귀여우니까 그걸 하는데.